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중직자분들이 마지막으로 알아야 될게 있습니다. 我们牧师们、长老们、种植者们，有你们最后一个要知晓的部分。 지금부터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愿大家从现在起一定要来祷告。 교회, 성전이지요. 教会也就圣殿，对吧？ 교회 건축과 그 안에 나의 세 가지 뜰 있어야 됩니다. 建筑教会以及在那个当中一定要有我的三个愿。 망대 하나면 돼요. 只要有一个望楼就行了。 자, 이걸 모르니까 어떤 경우가 왔냐면요. 如果不知道这些的话，会过来什么样的情况呢？ 다윗 시대의 성전 준비를 하나님이 주시고 축복하셨잖아요. 神让大卫准备建筑圣殿的时代，并且祝福了他的时代。 거기에 세 가지 뜰이 명령되어 있는 겁니다. 神在里头已经明令规定要这样的三个愿。 자,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없어져 버리니까 이 성전은 필요가 없어요. 随着时间的流逝，这三个愿消失了，所以这座圣殿变得不再有存在的意义了。 그래서 완전히 이세벨의 망대가 서버린 겁니다. 완전变成了耶洗别的网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各位一定要铭记。 그리고 교회에서는 그리 하라니까요. 그 안에 방 사무실 한 개 딱 만들어서 나의 망대 어느 나라 만들어서 자손 대대로 지속하라니까요. 所以教会里头要这么来建造，有办公室里面，比如说我的望楼，然后哪个国家要子子孙孙要不断的去承继下去、继承下去。 그래서 내가 아무리 힘없고 가난해도요, 내 생을 살면서 딱 생을 건다 이렇게 하면은 재계산합니다. 한 1억 정도는 내 생을 걸 수 있어요. 我再怎么生活贫穷，过得不如意也是，我真的摆上生命的人，这样的人可以奉献上。 이런 사람을 망대 천 개를 세워라 이게. 这样的人就让他们起来建造1000座网楼吧。 그러면 이제 그 거기 1천 망대면요, 1천억이요. 那么1000座网楼就是1000亿韩币。 그러면 부산에서 1000억 정도 되면 교회 제대로 진다 이거야. 那么在釜山里头有了这样1000亿的话，可以根据教会的财政来建造圣殿。 건축 우리 재정도 안 되는 장로님이 기망이죠, 재정도 안 되니까 나는 망대 열 개 줘야 돼. 这个金长老他负责财政的话，得给我10座网楼，对吧？ 초창기 때 10억 헌금했다니까 바로. 因为一开始我就奉献了10亿韩币。 그 나는 왜 나를 안 정하냐? 여러분 다 정하고 나면 정하려고. 我为什么没有定下来哪个国家的事？各位都定下来之后，我再。 그래서요, 진짜 하셔야 됩니다. 所以各位真的要来做。 우리가 막 선교지 나간다 안 해도 돼요. 그거는 선교사님 도와주면 돼요. 우리가 실제 왔을 때 훈련 받을 때가 없잖아요. 哎呀，我们去宣教地不用找好好宣教什么就行了。实际上，外国人过来的时候，没有可以受训练的地方。 예를 들어서 지금 장원님 마누라에 외국 사람이 왔다. 저는 아까 저 제라드 같은 인물이 왔단 말이요. 저 훈련이 되어야 돼. 举个例子，比如说昌原以马内利教会有外国人过来了，比如说刚刚来的美国人，得让他们能够受训练才行。 얼마나 다행인지 사모가 영어 잘하니까 제라드 훈련이 될 수 있어 이게. 所以非常的庆幸，因为我们的师母英文很棒，所以可以帮助这个人们，让他受训练。 그럼 막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말을 해야 되지. 우리 영어 갖고는 안 돼. 拿着我们这些三脚猫的英语不行，要能够是跟他能够是聊心、打开心扉的那样的英语才行。 옛날에 내 우리 집에 석 달 영국 사람 와 있었는데 훈련시키는데 이게 감동을 못 받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以前就有个英国人在我家住了三个月要受有训练，但是我的英文不能够让他受感动。 우리는 소통은 되지, 마음을 움직이는 게 안 돼. 我们可以聊些日常话题，但是不能去运转他的心。 얼마나 이 기회입니까? 이따 하나님 기회를 주신 거예요. 所以真的是多好的机会啊！神给了我们这样的机会。 그래서 이게 장로님 중에서 이걸 알아들어야 됩니다. 因此，长老们、种植者们一定要听懂。 사실은요, 어떤 면에서 다윗처럼 중위자 딱 등 중위자 되는 순간부터 나는 적어도 1억짜리 망대를 세워서 후대에게 본을 보여주고 이래 뿌리면요, 여러분 교회 건축 간단해요.
所以真的，如果像这样的大卫一样，在成为种植者的瞬间，就能够向神起誓说：“我要向神献上一座瓦牢，一亿瓦牢。”那么这样的话，教会很简单。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부름받자마자 시작했더니. 다윗은 다 배신 호召. 사무엘 대제사장으로부터 성전 언약 얘기 듣고부터 바로 시작. 他从大祭司撒母耳那听说。 그게 헌금이고 성전이요. 他马上就做了，这就是他准备。 결국 지금 뭔가를요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但是我们不知不觉当中总是丢失了。 적어도 중직자가 설 때는 어느 정도 지식은 돼야 되느냐? 아, 그렇지. 우리 교회 안에 세 가지 뜰, 나의 뜰이 있어야 된다. 중직자得有什么样的常识呢？至少也是啊，真的在我们教会里面，在我里面得有这样的三个愿。 나의 망대를 딴 데 세우면 안 돼. 교회 안에 세워놔야 돼요. 我的望楼不能确立在其他地方，一定要在教会里头铸造起来。 그래야만 다윗 성전, 솔로몬 성전 같은 꼴이 안 나오는 거요. 只有这样才不会轮到大卫圣殿、所罗门圣殿的田地。 결국 나중에도 못 깨달으니까 이 뜰이 없으니까 결국은 헤롯 성전 이 뭐 무너져 버렸잖아요. 后来他们还没有领悟，后来没有这样的这个三个院的圣殿，所以变成西路现在完全倒下来了。 그 세 가지 뜰이 없는 성전 그건 아무 필요가 없어요. 没有三个院的圣殿，它没有存在的必要。 기억해야 됩니다. 所以我们一定要牢记。 그래서 우리 김학인 장로님 같은 분은 제가 볼 때 보통 장로님이면 이분들은 이분은 사명과 기도 이런 게 좀 남다른 분이에요. 근데 장로님 같은 분 되지만 다른 사람이 안 돼. 그러니까 이걸 기도로서 알려줘야 돼. 在我看来，新学联长老真的是不是一般的一位。他无论是祷告也好，他是很多的部分，真的是不一样，有这样权力的通下去。 이 세 가지 뜰이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很多人听不懂这三个愿。 이거 없으면 큰일 나요. 所以不懂的话，真的糟糕了。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저 제라도 일꾼 보냈다. 그러면 저 사람이 복음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복음도 안 말한다. 또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해결들이 많잖아요. 치유 전혀 안 됐다. 그럼 뭡니까? 比如说神把这个人们送到这里来了，应该听福音，但是我们不给他传福音，还有他本该里头应该得治愈很多部分，但是没有得治愈，该怎么办呢？ 저거 서밋으로 만들어 파송해야 돼. 我们得让他成为顶峰，让我去派送他。 그게 237 치유 서밋 세 가지 뜰이라니까 아이들의 뜰, 치유 뜰, 다민족의 뜰 아닙니까? 所以这就是237 치유 顶峰嘛，不就是外邦人的愿、孩子的愿、祷告的愿吗？ 꼭 기억해야 됩니다. 所以我们一定要牢记。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흩은 제자들과 함께 세 가지 응답 줄 겁니다. 那么各位，神会与分散的门徒们一样赐给大家三个应允。 갈멜산 운동. 首先是这个加密山的运动。 두 번째 뭡니까? 第二个是什么呢? 호렙산 운동. 是河烈山运动。 당연히 일어나죠. 是理所当然会兴起来的。 여러분에게 도탄성 운동. 并且各位身上你们有多胎城运动。 저는 지금도 뭐 밤에 깊이 잠을 못 들 만큼요 응답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我现在是晚上不能深深入睡的时候，不断的有应允过来，真的。 그래서 이제 그 저 교회가 잘 안 되나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완전히 지금 도탄성 운동 펴라. 如果教会不太行的话，不用担心，从现在起完全开始独单成。 제대로 된 망대 만들어버려 중지자 한 명만 눈 떠버려도 돼요. 只要有一个种植者等睁开眼目，建立起这样的望楼就行了。 지금 갈멜산 운동이 뭡니까? 现在加密山运动是什么？ 영적 승리부터 먼저 해버려야 돼. 首先在属灵上得胜了。 여기에 참된 예배 대상이 뭔지 갈멜산에서 보여줬어요. 在加密山上让他们看到了真正的礼拜的对象是谁。 흑암이 뭔지 보여주고 꺾어버렸어요. 并且给他们看了什么是黑暗，完全捆绑了黑暗。 그러고 난 뒤에 가뭄이 싹 해결됐어요. 然后呢，是这样的旱灾完全得到了解决。 재앙이 뭔지, 재앙 문제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여줬다니까요. 让他们看到了什么是灾殃，怎么样解决灾殃。 여러분이 요 언약 붙잡고 망대를 세우고 흑암 꺾어버리면 반드시 승리문이 열립니다. 各位，你们真的持定这个约，建立望楼捆绑黑暗的话，一定会打开得胜之门的。 왜냐? 아직 시작도 안 했어. 因为现在还未开始呢。 호렙산.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하셨어. 是神全新的开始。 여기에 분명히 걱정 안 해도 돼요. 在这里分明不用挂虑。 새로운 인물 준비를 했어. 神准备了全新的人物。 더 중요한 거. 更重要的。 7천 제자 숨긴다. 有7000门徒。 모르고 엘리야는 다 됐다. 그냥 나만 남았다.
伊利亚什么都不知道，说完，糟了，就剩下我一个人了。원래착각하는사람은그래합니다나만못하고이랍니다本来错觉的人就很容易这么。왜모두가다못하고이랍니다아他说啊，怎么就只有我了？我做了一切，结果这样。드디어이도단성운동은다른운동이아닌렘넌트운동입니다这个多摊成运动不是其他运动，而是 remnant 运动。렘넌트운동을통해서집중이되어지는훈련이일어나야돼요通过 remnant 运动得兴起能够集中的训练。아직집중이라는능력의사람들은맛을안봐서그렇지집중은대단한겁니다现在人们还没有尝到集中这个能力，但是集中是非常了不起的。이시간을계속가질때여러분내와영혼속에하나님의망대가서는겁니다当我们不断拥有时间的时候，我们的心灵和大脑之中不断的建立起神的网络。응답도필요없어기도로망대계속만들어요不需要应允，而是不断用祷告来建造为这样的网络。여러분조금감당하기힘들정도로응답할겁니다真的是各位难以感动的程度，应允会蜂拥而至。여기서다른힘으로는안되니까영적인힘을기르는겁니다在这里面靠着其他的力量不行，所以要培养属灵的力量。좀참고하시고요내년에는세계인재부르는해로잡았습니다各位要好好参考一下，明年我们会呼召全世界的人才过来，是那样的一年。지금부터좀빨리시작하는게좋을겁니다所以现在快快开始比较好。내년렘대는세계적인인재들을부르는겁니다明年的人们大会呢，我们会把世界的人才。잠시불렀다가는게아니고우리하고계속연결되도록부르는겁니다不是一次性的、暂时的，而是要不断跟我们能够沟通联系。특히저열네국오세아니아주나라불러옵니다特别是大洋洲十四个岛国，我们会将他们过来。그다음에특히아프리카特别是非洲불려고하는겁니다啊，会将他们거기에인재들많아요在那里有很多的人。근데너무환경이어려워서빨리죽어요但是环境太恶劣，所以他们都是早逝。그래서우리가가장급한데입니다所以我们现在是非常的急迫。올해이제기도제목을찾고갑니다今年我们持定这样祷告题目行走。여러분에게참된응답이오늘부터시작되기를예수그리스도이름으로축복합니다愿各位身上今天开始。기도하겠습니다하나님감사드립니다神啊，感谢你。하나님의것을누리는새로운시작이되게해주옵소서让我们成为全新的开始，享受全新属神的。이자리에전도자들이모였습니다传道怎么聚在一起？今天중직자들이모였습니다中职者们同聚一堂。모든중직자에게하나님이당연한하나님의능력을허락해주옵소서所有中职者之上，神将当然的神的能力赐予他们吧。예수그리스도이름으로기도하옵나이다奉耶稣基督的名祷告，阿门。